정말 한복이 잘 어울렸던 배우는 누구일까요? 모두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그녀에게로 향하나요? 자, 지금 백윤식 씨만 본인을 아닙니까? 지성 씨입니까? 넘어간 겁니까? 지금 모두 그녀에게. 그렇다면 그녀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가장 한복이 지금은 그게 더 궁금하네요. 문채원 씨, 잘 어울렸던 분은 누굽니까? 아, 진짜 감독님 한복 입고 문채원 씨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몰표를 받으셨는데 본인의 선택은 본인 저는... 하셔도 돼요. 네. 본인을 하고도 쑥스러워서 아무래도 한복이 더울 때도 그렇고 추울 때도 그렇고 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아주 우리나라의 그런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색으로 이번에 영화에서 준비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입으면서 색다르고 행복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복 자체를 워낙 좋아하고 어떨 때는 또 한복을 이제 이렇게 촬영할 때 가끔 입는데 한복이 되려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네, 저도 한복 입으면 마음이 편안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입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니 보는 관객들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름다운 한복도 예, 극장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